Was it honestly the best?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. 부지런히 지나온 어제들이 속했지만. 와, 뭐야? 엄청 비장하네. 아, 스모그를 엄청 까셨네. 아, 라이저를 비싼 건 누구야? 지금 오신 잘 나올 텐데. 살이 많이 빠져서 지금. 근데 왜 이렇게 뚱해 보이는지. 뭐야, 이렇게 불만이 많아, 임마. 인상 좀 풀어라. 라고 해주고 싶네요. 우와, 미쳤다. 살롱이네, 살롱. 저는 이때를 제일 좋아합니다. 이 뭐냐? 버터 때죠. 버터 때 건포가 그래도 가장 완성된 버전에, 완성된 버전에 나인 것 같아요. 어? 주인을 알아보네요. 접니다. 기념으로 간직하겠습니다. 진짜 크네요. 아, 이게 그 예측한 때 그대로 재현 것 같아. 내가 누구야? 내가 누구야? 나 이 사람인가? 이 사람인가 보다. 제가 여기 있습니다. 제 목은 여기 있고요. 아, 이렇게. 오, 이제 안 빠졌다. 아, 이거.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인 게 제가 한번 고장나요. 다 해보라 해도 잘 안 하는 편. 와, 종국이 어린 것 봐요. 아, 어린 것 봐, 어서기. 열심히 해왔던 것 같고, 원래 노력이 꼭 막 보상받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, 되게 감사하고 되게 과분하게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되게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참 뭔가 어리고 미숙하고 지금 봐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. 와, 준비하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. 블랙 앤 화이트. 그러면? 어? 공부 영화처럼 나왔어요, 이것 때문에. 되게 그동안에 여정들이 쭉 있어서 저희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데는 좋은 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보셔서 뭐 각자 또 좋아하셨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들을 보시면서 좀 추억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타임이 굉장히 좀 시의적절한 어떤 익스비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.